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다소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된 경우인데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기억에 해당되는 수, 그래서 이 빈칸에 있는 기억을 골라봐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검찰 사무직 제1차 시험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단서가 있어요. 다만 검찰 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를 뽑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검찰 사무직은 30명이 선발 예정 인원이에요. 자, 요건 이제 그 성별 최소 채용 목표 인원이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이 30명에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150%죠. 자, 그러니까 45명을 먼저 1차에 뽑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30명을 뽑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 45명 중에 상황을 보면은, 자, 제1차 시험에서 남성이 39명이 합격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45명 중에서, 자, 남성이 39명이라는 것은 반대 해석상 여성은 6명 뽑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다가 뭐 여성 6명 이렇게 쓰고서 마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 자, 성별 최소 채용 목표 인원이 20%를 곱한 인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자, 바로 이 45명에다가 20%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5명 곱하기 20%니까 결국은 9명이라는 얘기죠. 결국 9명을 여자를 뽑았어야 되는데, 여성을 뽑았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 몇 명을 뽑았냐면 6명을 뽑은 가운데 있죠. 자, 그러니까 3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된다라는, 즉 이 양성 채용 목표 이런 정책상의 목적에 의해서 결국은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자, 원래는 45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성들이 조금 성적이 모자란 가운데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정책의 목적상 이 최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3명을 더 뽑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8명 이렇게 답이 되는 문제가 이 문제 취지예요. 자, 방금 전 문제보다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검찰 사무직을 보고, 자, 30명, 그리고 30명에 150%, 45명, 그리고 20%를 곱한 성별 최소 채용 목표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상황은 39명이 남성이니까 현재 여성은 6명밖에 안 되니까 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3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구나. 전체 45명이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뽑아야 되는구나. 48명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러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한 풀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